여러분 안녕하세요. K-POP 쇼크입니다. 방탄소년단이 한편뮤직 어워드에서 무려 6개 부문을 수상하는 역사적 대기록을 수립하였다는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전 세계 수많은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. 2월 1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는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주년 한편뮤직 어워즈 2022가 개최되었는데요. 한터뮤직 어워즈는 국내의 모든 TV 음악 방송에서 순위를 정할 때 사용하는 한터 차트가 개최하고 있는 시상식입니다.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체의 그룹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한터뮤직 어워즈에서 무려 6관왕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전 세계 모든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한터뮤직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은 대상인 베스트 아티스트와 베스트 송등 2개 부문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. 대상이어서 방탄소년단은 후즈 팬덤상, 글로벌 아티스트상, 올해의 아티스트상 등 3개 부문을 추가로 수상하였다고 하는데요. 뿐만 아니라 진이 글로벌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.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한터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아티스트, 베스트 송, 글로벌 아티스트, 올해의 아티스트, 후즈 팬덤 등 무려 6개 부문을 수상하는 역사적 대기록을 수립하였는데요. 미국 등 해외 언론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체의 그룹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한터뮤직 어워즈에서 무려 6관왕에 올랐다는 소식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등 방탄소년단의 엄청난 인기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였습니다.